아, 날이 추워져가지고 처갓집 올라온 김에 국물 너무 땡겨가지고 오늘 당내장탕 먹을 겁니다. 안녕동에 안녕치킨. 야. 야, 당내장탕 중짜. 이거는 이제 알. 네, 닭고기 살들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예, 내장. 진짜 국물 이거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자, 선한 사장님들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자, 오늘 제가 온 이곳은 안녕치킨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한 거의 1년 반? 2년 정도 전에 제 당내장탕을 찍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 예, 오늘 한 번 더 찍게 된 게 개인적으로 이게 오늘 너무 먹고 싶었어요. 바람도 좀 차지고 아들 100일이라 여기 처갓집 쪽 올라왔다가, 예, 갑자기 이게 그냥 적당히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너무 사무치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혼자 먹기는 좀 그렇고 해서 촬영본이라도 한번 남겨보려고 영상을 지금 오늘 또 찍게 됐습니다. 아, 무슨 여러분 여기 뭐 기존엔 여기가 이제 그때는 제가 와이프랑 연애하고 있을 때는 뭐 처갓집 아니고 여자친구네? 아, 친척? 어,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아, 처갓집이죠. 절대 무슨 처갓집에서 뭐 촬영 요청이나 아, 아니면 무슨 뭐 협찬이거나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딱 그냥 제가 돈 주고 사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여기는 김치를 비롯한 치킨, 무 뭐 전부 다 무슨 수입사에 하나도 없습니다. 아, 다 국내산으로 해가지고 직접 또 만드시고 무도 직접 다 담그시고 양념, 치킨 양념도 직접 다 만드시고, 예, 심지어 소금까지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시원칼칼하면서 어. 아, 네, 수아사. 아, 와, 여기 저 참피디 형이 여기 좀 그렇게 멀지 않게 아는 데 살거든요. 그래가지고 형이랑 한 잔씩 땡기고 할 때 여기 가서 먹어요. 근데 정말 참피디 형도 되게 좋아하는 맛이거든요. 둘이 와가지고 그때 이거 대짜를 두 개 둘이 먹고 간 적도 있어요. 아유, 동생 술 좀 먹었어? 아유, 먹긴 먹어. 우리 이제 시작 아니에요? 이제 알딸딸하네. 집에 가서 이제 한 잔 더 해야 되겠지? 아유, 그 전에 그럼 여기서 좀 몇 잔 더 먹고 와야죠. 네, 그래, 한 잔 더 먹. 아이씨, 짠도 안 해주고 먹냐. 아유, 아유, 짠에 좀 더 하면 되죠. 참참참. 봐봐. 아유, 똥집도 있고. 이 국물 맛을 보면 소주잔에 손이 그, 안 갈 수가 없어요. 아유, 사사. 아, 알. 알입니다, 알, 닭알. 이게 생긴 게 노른자가 생겨가지고 약간 노른자의 그 퍽퍽함? 네, 텁텁함 이제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러잖아요. 흰자랑 딱 적절히 좀 배합된, 네, 그런 좀, 좀 진짜 딱 찰지게 잘 씹히는 정도? 네, 그 정도의 질비예요. 천천히 한 잔. 사라뜨리지 말고, 사라질 맛을 말고 천천히 한 잔, 사자.
내장이라는 약간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닭살도 꽤 이렇게 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닭고기 살만 또 이렇게 건져 또 드시면 될 것 같고. 와. 진짜 먹고 싶었는데 그 진짜 최고다 진짜. 아, 나도. 감자. 감사합니다. 자, 똥집 튀김 7,000원. 진짜. 전에는 제가 이제 닭발튀김이랑 해가지고 먹었었는데 지금 오늘은 똥집튀김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오시면 요거만 혹시 좀 드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셔서 똥집만 해가지고 먹고 왔습니다. 근데 똥집을 드시려면 메인을 치킨이나 탕 종류 같은 메인을 하나 주문하셔야 주문이 가능해요. 사이드다 보니까. 오늘 유독 더 맛있는데 이거 똥집. 쏴서. 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행복 진짜 뭐 별거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먹고 싶을 때 딱 이걸 먹을 수 있다. 진짜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네. 소주 하나, 맥주 하나 더. 정말 팬이었어. 아, 예.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장님. 흑산 덕분이시고 해갖고 야 홍어 이런 거 해가지고 자주 좀 찍으니까 자 또 감사하네요 또 이게 지금 나온 지 좀 돼가지고 좀 식었는데도 소리 잘 들어보세요. 아우. 아, 식어도 바삭하고 맛있는 똥집 진짜. 아우. 너무 먹고 싶었는데 간만에 또 이렇게 또 먹으니까 또 아 진짜 너무 좋네요. 이제 날 좀 차가워져 가니까 뭐 뜨끈한 국물 해가지고 생각나가지고 찾게 된 오늘 당내장탕. 아 진짜 저한테 이런 맛집이 또 처갓집인 게 아, 너무 또 감사하게 되네요. 아 정말 너무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업 종료 시간이 돼가지고 예, 이제 좀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랑하는 선생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바이바이.